예, 스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최근 서서 이제 우수가 진행돼 찬바람이 서르르 들어오면서 에어컨 틀어놓는 것도 예. 오늘 덥지 않죠? 하나도 안 덥습니다. 아니, 근데 예. 배는 고프죠? 조금 고픈데. 이제 뭐 요거 또 밥 먹으러 갑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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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뭡니까? 최근 이 탑스타 커플이죠. 예. 이병헌, 이민정. 아, 이병헌이 이민정이. 네. 이 둘째를 임신했다는 아주 축하할 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민정이 이제 이병헌 씨 부인 이민정 씨부터 볼게요. 예. 이분이 올해 임술생 42세 1월 23일이고 시는 정확하게 자시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청간지지로 임술년 임인월 갱월 임술자십니다. 이민정 씨가 참 예쁘고 착해 보이죠. 네. 착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강합니다. 이병헌 씨 꼼짝 못 옵니다. 딱 지사합니다. 꼼짝 안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분 사주를 두 분을 빼다 보니까 예. 거짓말처럼 밑에다가 카메라 한번 잡아주시면 되는데. 네. 등남 저 밑에 예. 쪽에 이렇게 적혀 있네요. 등남이라고 돼 있죠. 네. 아니 제가 그래 이걸 왠지 모르게 지금 아기를 가졌는데 예. 딸일지라도 무심하고 이 지금 처대가 무심한 걸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도 무심하니까 싶어요. 지금 몇 개월 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만약에 딸이라도 무심하다 담을 거예요. 애로 지금 처대보다 더 강할 거예요. 저 아빠 저 엄마 장점만 타고날 거예요. 아. 네. 그러면은 대단한 사주가 된다는 겁니다. 대단한 사주죠. 왜 지금 이민정 씨 여보 이 보면은 예. 분명히 올해 아기를 가진다고요. 사주에 해운의 사주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천고천인 천고천 하늘에서 주는 자식이 감사하게 받아라. 통합을 해보면 뭐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한테 복을 주는 이 천문복이 나오는 자손이 너희한테 천복을 내리고 또 당사주에 보면은 하늘의 문을 열고 조상에서도 너희한테 천복을 내리니까 요 기회는 일생일대 한 번밖에 없는 게니까 어찌든지 잘 나와서 잘 길러라고 돼 있습니다. 이민지 씨한테 그러고 있어요. 이?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이병헌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갱술생이거든요. 네. 올해 54세고 6월 9일 시는 축시로 보입니다. 이분도 네. 고집이 상당히 세거든요. 이분은 술집에서 연예인이 안 됐으면 이분도 공무원을 해야 돼요. 근데 이분은 무조건 지금 아직까지 젊었을 54도 젊으니까 60 중후반까지 무조건 돈 많이 모아놔야 돼요. 그 이후에 이 사람은 건강 쪽으로 좀 안 좋은 게 옵니다. 65세가 넘으면.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일도 작게 하고 네. 항상 건강 좀 챙기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지금도 제가 뭐 미국 미국 그 이 촬영하는데 어디고 할리우드 네. 할리우드도 했고 뭐 그 뭐 네. 영화 많이 했잖아. 활동은 뭐 활발하게 하죠. 네.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이병헌이 나온 그 영화가 다 개봉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5월달에 뭐랑 샀을 거예요 이 사람이. 네. 문수를 했을 거고. 그런데 이병헌이한테도 분명히 조상에서 준 자석이 천문같이 애껴서 받아라 하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병헌이가 보면은 갱술년 이모월 계사일 갱술 축시다. 고집이 상당히 세고 머리는 영리하되 들고 뛰는 기질이 있고 네. 때로는 독사처럼 강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마음은 굉장히 넓은 사람이 고집은 있더라도 네. 그리고 한번 뭔가 밀고 나가면 뚝심 있게 밀고 나가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데 만약에 이 친구가 연예인을 안 갔으면은 나라에 녹을 먹었으면은 상당히 높은 자리로 갈 수 있었다. 최소한 공무원이라도 사무관 이상급으로 갔다. 예를 들어서 고시 쪽으로 가서 뭐 행정고시나 네. 사법고시 정도는 했고 네. 모르지 나중에 이 친구가 자식들을 지금 나오는 애가 또 뭐 남자든 여자든 간에 자식들 얘기를 듣면 이 친구가 어느 정도 한 50대 후반까지 하고 60대 한 중반 정도 가서 몸이 안 좋을 때 정도 가면은
생각을 해 정치 쪽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오. 어, 그런 사조가 있으니까. 오. 정치로 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하면은 자기 사주대도 가는 거예요. 이 친구가 정치를 가면은 절대 거짓말 쪽 좀 모를 테니까. 지금 우리 PD님 이병헌 씨가 예. 보수 같아요, 진보 같아요. 너무 어려운데. 아무도 지금 예. 이 두 부분 보고 이 사람들이 보수인가 진보인가 모르겠죠. 예. 이 두 부분은 대부분이 보수라 할 거예요. 자기들도 보수라 그럴 거예요. 그런데 개혁적인 진보예요, 이분들은. 합리적인 진보, 발전성이 있는 진보.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수가 되건 진보 쪽으로 가가도 이병헌 씨는 어디로 가도 어느 당으로 소속해도 이분은 조한봉 좌파들처럼 저리진 않는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자기 부인만 허락한다면은 정치밥을 먹을 수도 있다. 내가 이런 사람 뭐 이병헌이고 주 떼굴기 미쳤는 것 같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주가 그런 걸 어떻게 만약에 그러면 이 친구가 65살 앞으로 한 10년 이쪽 해가지고 아니 그보다 더 빨리 갈 수도 있는데 50대 후반 정도 되고 앞으로 한 3, 4년 후에 만약에 이게 뭐 그런 것도 포함이 되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예계 쪽에 어떤 뭐 협회장을 맡는다거나 아, 그런 것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지 다 들어가지 간을 쓰는 거니까 그냥 일반 연예인이 아니니까 그냥 일반 연예인으로 머물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자리 같은 거를 맡아서 하는 약간 그런 게 사주에 들어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 생각을 알기로 차기 정권 때 네. 참 이건 내가 이 청기인데 네. 이병헌 씨가 그럼 내가 소정을 사줄까? 이 미정 씨가 사줄란가? 우리나라 역사상에 탤런트나 연예계 활동하던 국회의원 분들은 더는 여러 분 계시죠? 많죠. 예. 그런데 연예인으로서 장관을 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죠. 그 유인촌 장관. 예. 예. 그분이 어느 부서에 장관했죠? 그 문체부 장관을 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 이 말을 꺼낼까요? 이병헌 씨가 그러면 나중에 차기 정권 때 네. 민주당이 되건 보수당이 되건 네. 잘하면은 문체부 쪽에 장관 쪽으로도 발탁될 수도 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나라에 녹을 먹는다고 해도 보통 녹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엄청나게 높은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인지하에 대통령, 네. 국무총리, 그리고 부처 장관인데. 부처 장관이니까. 네. 2인 지하에 만인 지상이잖아요. 내가 너무 심했나요? 아니요. 깜짝 놀랐죠, 빈. 네. 아니, 저는 정말 예상치도 못한 결과가 나와서. 그런데. 네. 지금, 우리, 이병헌 씨 부인이 뱃속에 담고 있는 아기가. 네. 아버지가 그쪽으로 가주면 이 얘기가 나오면은. 정말 깜짝 놀랄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몇 개월 된지는 모르겠는데 네. 올해 태어날지 내년에 태어날지 모르겠어요. 네. 내가 볼 때는 내년 정월 또래 나지 않을까. 지금 내가 3개월인가 요리 된 걸로 알고 3개월 4개월 요리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주라 그러더라. 그때 내가 봤는데 그래 내가 가만 계산을 대야 보니까 내년 정월 달 되겠더라고. 그러면은 자 내년이 뭐네죠? 용해입니다. 용. 네. 이럴 때는 뭐죠? 범. 아 범. 네. 그 다음에 나를 갖다가 뭔 나를 타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네. 나를 여기서 기날이나 네. 야 또 타는 게 많단 말이에요. 네. 뭐 타고 실을 실을 숨쉬 좀 타버리면은 묻지 마오.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내가 아니
이분을 빼다가 사주를 정아버지 빼놓고 저 엄마 요 저 이미지 딱 사주 빼다 밑에다 등남 딱 써버리는 거라. 어? 네. 내가 일이 잘 안, 이래 해가지고 거의 다 맞췄죠 지금까지. 네. 내가 거의 다 맞았거든요. 네. 그래 이 만약에 자기들은 딸로 지금 눈이 빠지 기다릴 낀데. 네. 응? 네. 나 무시만 하면은 이미정 씨가 나를 얼마나 싫어할까. 저 땡중 저거 때문에 딸 될 걸 아들 됐다고. 근데 딸이 나와도 아들 못지않고로 엄마가 골치 아프다. 아, 그 정도로 약간 남성적인. 예? 아. 기운을 치면은. 네. 옛날에 자유당 때 여자 국회의원 하는 거를 어느 분인 거 아시나요? 유명하신 분이 계셨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자유당 때. 자, 우리 피디님 모르겠어요. 저 그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 예. 현 시대를 두고 이야기할게요. 예. 현 시대를 두고 길을 내가 맞는 대로 딱 이런 날짜에 내가 지금 태어날 날짜까지 대강 잡고 있으니까 시끄지 네. 보고 있으니까 태어난다면은 우리나라 여자 대통령 누구 하시죠? 아, 박근혜 대통령. 그분 못지않는 사주로 가는 겁니다. 엄청나게 높은 사주인데요. 그러면 주가 아버지가 네. 내가 뭘 한다 그랬죠? 장관? 문체부 쪽으로 잘하면 다음 제가 차기적으로 문체부로 간다고 했죠? 네. 이 친구가 아마 미국수도 큰 분의 상을 받게 될 거예요. 네. 머지 않아서. 거기 기고로가 되지. 그래서 이병헌이 이 친구가 잘 됐으면 좋겠고 바라는 대로 딸이 났으면 좋겠는데 이분들 발행이 딸이거든. 내가 알아, 딸이라. 딸이 났으면 좋겠는데, 내가 볼 때는 아들이다. 딸일지라도 아들 못지않다. 엄마가 좀 골치 아플 것이다. 그냥 온순한 딸이 아니니까. 네. 자, 어디다든가 지금 고생하시고. 네. 남아요, 돌아가면 잘 보자.